반갑습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예, 불금이네, 그죠? 7월 23일, 예, 임신일입니다. 임신일은 바로 원숭이가, 이제 검은 원숭이가 나타나네, 그죠? 검은 원숭이는 달빛을 좋아하는가 봐요. 정묘, 정사, 정미, 정유, 정예, 정축이라고 잘 맞습니다. 성품은 아주, 그죠? 그 온유하고 총명한 사람들이고요. 기술적인 면이 강하고, 그죠?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는 그런 굳센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어떤 정치나 뭐 이런 그죠? 유통, 제조, 사업, 교육 이런 데 상당히 좋습니다. 그죠? 오늘은 뭡니까? 그죠? 검정옷을 입어도 좋겠죠? 그죠? 그리고 뭐 숫자는 1자, 6자로 쓰시고요. 그죠? 저 북쪽으로 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 병인, 병진, 병호, 병신, 병술, 병자이라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. 혈압이나 심장, 당뇨, 배신을 주의해야 되고요. 오늘 태어나신 분들은 지날이나 용날 좋겠죠? 그죠? 오늘 또 원숭이 날이나 범날하고는 또잘 맞지가 않습니다. 자, 오늘의 운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. 띠별 운세입니다. 7월 23일 금요일, 예, 원숭이 날 띠별 운세입니다. 자, 지띠부터 가볼까요? 라이브입니다. 오늘 좋은 날이는 신자진 수국이 돼서, 그죠? 오늘 멋진 남자 만나고 사업 잘 되고 계약되고 이사되고요. 모든 게 이루어진답니다. 건강도 좋아지겠죠? 소띠 볼까요? 소띠 오늘 모든 게 불타오른답니다. 사업 잘 되고 돈이 들어오고 그죠? 연애 잘 되고요.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네요. 범띠 볼까요? 범띠 오늘 멋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네요. 돈도 가진 남자네, 그죠? 오늘 뭔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그런 날은 사업되고 금전 잘 되고 그죠? 건강도 좋아지는데요. 인신충이죠, 그죠? 그래서 오늘 교통상으로 주의하세요. 자, 원진살이죠. 원진살인데 좋은 여인을 만나게 돼서 아마 결혼할 여인이 생기네요. 이런 날은 뭐 가슴이 짱이겠죠. 그래서 돈도 되고 사업도 되고 매매, 계약 다잘 이루어집니다. 신자진 수국이죠. 예, 용띠입니다. 용띠. 아, 신자진 수국 합인데 왜 이렇죠? 뭔가 좀 주의할 것도 있나 봅니다. 예, 계약할 때잘 두드려보고 하세요. 만남 또좀 뒤를 잘 보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. 그러나 오늘 계약에도 뭡니까? 사업은 잘 됩니다. 돈은 들어오고요. 자, 뱀띠 볼까요? 오늘 뭐 사업이는 계약이 이루어진답니다. 그죠? 큰 돈이 만들어지니까 아파트 같은지 뭐 이런 거, 성사가 된다고 나오네요. 뭐 복권 같은 이런 게잘 된다고 나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. 오늘 만나는 사람도 아주 괜찮은 사람 연애운이 있네요.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 잘 됩니다. 자, 말띠 볼까요? 말띠 오늘 돈이 생기고 사업 잘 되고 연하의 남자를 만나게 되네요. 그래서 모든 게 풀려난 그런 날 건강도 좋아지고, 예, 재수도 좋아지겠죠? 양띠 봅시다. 양띠 오늘 모든 게 불타오른 그런 날입니다. 그래서 모든 만사가 형통이 되네요. 오빠애를 만나게 되고, 오늘 밥 마실 나가도 좋은 일이 있답니다. 이런 날은 사업되고 계약되고 이사되고요. 모든 게 풀려나갑니다. 자, 원숭이 띠 볼까요? 원숭이 띠 오늘 뭡니까? 좀 꿀꿀하니 원숭이 나는 맛이 외롭답니다. 그래서 남자는 여인이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좀 필요한가 봐요. 그러나 사업이나 이런 뭐 이런 알뜰함이 있어서 돈은 잘 된다고 나오네요. 자, 닭띠 볼까요? 닭띠 오늘 좀 외롭네요. 원숭이 닭띠들 오늘 오히려 좀 외로운 날인가 봐요. 연인이 필요하답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사업이나 건강이나 뭐, 금전은 문제가 없는데, 좀 마음이 외로운 날이네요. 자, 개띠 볼까요? 개띠 오늘 괜찮은 돈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. 이런 날은 뭔가 많이 이루어지는 앞날이 푹 풀립니다. 사업도 되고, 건강도 되고, 그죠? 금전도 잘 들어오는 매매도 됩니다. 돼지띠 볼까요? 돼지띠 오늘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. 만사가 형통입니다.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요. 그렇죠? 이제는 꼬인 일 없이, 그죠? 재혼도 하게 되고요. 초혼도 가능하고, 사업도 되죠. 돈도 들어오죠. 만사가 형통입니다. 오늘 또 멋진 하루, 좋은 하루 되세요.